이 계절에 딱입니다. 이번에는 계절송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언뜻 들으면 사극 OST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멜로디 자체도 트롯적인 요소도 있고 또 국악적인 요소도 있는데 거기에 저의 목소리로 뭐 이제 그 애절한 마음에 나가서 부른 가을비라는 곡인데 가을비 이 곡들은 저는 나중에 그 그래서 민수현 씨 같은 그런 약간 국악 곡들 잘하는 친구들 예.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그런 것들 제가 하는 것 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곡입니다. 아, 딱 이런 느낌의 마이너한 곡을 원했는데 너무 흥미같이 살아왔어요. 진짜 말씀하셨다고 그런지 몰라도 들을수록 네. 약간 사극이 한 장면을 본 것 같아요. 네. 그 전쟁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걸바라봤는데 없어서 막 엄청 그런 다음에 그 뒤돌아서 걸어가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예전에 저 못 나갔던 방송에서 연기소문 드라마 찍을 때 저보고 연기소문 젊은 역 하라고 그랬었죠. 장군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의 소품이 있어요. 이 계절에 정말 어울리는 가을. 네네. 아, 듣고 있습니다. 예. 안마를 해드릴 수 있다면 이런 노래가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노래로 안마를 해주세요. 네. 사실 이게 그 곡이 작업되고 이제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이제 제목들이 또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안마였어요. 아~ 네. 실제 제목이? 근데 가이드일 때 확 꽂히는 걸로 이렇게 네. 많이 쓰잖아요. 네. 숨모를 주무르는 노래라고요? 숨을 좀 많이 뭉치고 맞아요. 어떻게 어깨 움츠러져 있어. 네. 그래서 림프라고 할까도 뭐 그냥 재미삼아서 나온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. 근데 결국에는 진짜 딱 그 뒷모습은 또 부모 입장으로도 보일 때가 있고 연인 입장으로도 보일 때가 있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노래죠. 아 지금 경추 쪽으로 내려가. 아 지금 내려가. 약간 내려갔어요? 조금 내려. 아, 야, 시원합니다. 끝나면 약간 저 붓기도 풀리고 다 좋아집니다. 네. 기가 막힌 곡입니다. 다 잘 될 거예요.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? 우리 함께라면.